교수님,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저도 굉장히 짜게 안 먹는 편이거든요. 네. 그 음식점 가서 좀 짜면 그게 국물 종류면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어서 먹어요. 그렇죠.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. 야, 그래도 나트륨 양은 똑같아. 너 어차피 그거 한 그릇 다 먹으면 물 섞어서 먹으나 안 섞어서 먹으나 한 그릇 다 먹으니까 그렇죠. 똑같아. 그걸 다 들이키면. 맞는 얘기예요? 맞죠. 들이키면 네. 똑같죠.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그릇을 다 드시면. 싱겁게 소금을 다 섭취하신 거죠. 그렇죠. 네. 결과적으로 국물을 남기는 것밖에 조금, 방법이 없는. 우리가 이제 소금을 좀 덜 먹어야지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소금을 덜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있다면서요? 있습니다. 네. 그것은 숨겨진 소금을 인식하셔야 돼요. 아.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숨겨진 소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면서 짜게 먹는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인기 간식 떡볶이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? 떡볶이 소스 한 봉지에 나트륨은 무려 2.2g. 이것을 소금 양으로 환산하면 약 5g이 되는데 떡볶이 소스 한 봉지로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을 모두 먹는 셈이다. 하지만 떡볶이를 짜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다. 소스에 든 것과 동일한 양의 소금으로만 조리한 떡볶이. 과연 두 떡볶이의 맛은 어떻게 다를까? 떡볶이군요. 아, 이거 너무 좋아해.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,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음식입니까? 아, 난 아직도 청소년인가 봐. 너무 좋아, 떡볶이. 소녀 감성이지. 아우, 좋아, 좋아. 떡볶이는 언제나 진리죠. 아, 네. 그래보시죠. 아, 그래요? 예. 네. 별로 믿음이 안 가고. 맛있네. 아우. 예. 아우, 소태, 소태. 네? 아우. 짜요? 우리가 원래 먹는 거. 아니, 아니, 하얀 거야? 거, 하얀 거, 하얀 거. 짠맛을 명확하게 알겠네요. 아, 그래요? 먹으니까. 네. 자, 흰 거 한 번. 아니, 이런 거 재밌잖아요. 자, 흰 거. 어우. 짜다, 진짜, 이건. 그 얘기잖아. 어우. 진짜 같은 양 소금 맞아요? 응. 네. 아우. 자,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면, 아우. 우리가 오늘 내용이 아우. 단짠이잖아요. 근데 단짠하고 같은 얘기로 맵짠이 있습니다. 아, 맵짠. 뭐냐면, 이것도 똑같이 매운맛이 들어가면 짠맛을 눌러주고요. 또 짠맛이 들어가면 매운맛을 눌러줘요.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에 이제 고추장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이 들어가면 짠맛을 얘가 딱 덮어주니까 모르는데 그 매운 걸 딱 빼버리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짠맛을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네. 야, 신기하다. 이게 같은 양의 소금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예. 놀라워요. 아까 이 떡볶이 진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맛이거든요. 그쵸. 딱. 근데 거기에 그러면 나트륨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.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먹는 떡볶이에서요. 만약에 소금을 빼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너무 맵게 느껴져서 맛이 없어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라. 네. 그래서 서로서로 계속 양을 많이 넣는 거죠. 아.